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송필드입니다. 혹시 제 거 채널 오프닝 멘트 아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저 갑니다. 우리 기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너무 잘한다. 너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얘들 혹시 고교 무상 교육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직 친구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OX 퀴즈를 살짝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은 초등교육 6년이다. OX. 하나, 둘, 셋. X가 더 맞네. 다들 X를 들 때 O를 든 우리 태주. 네네. 왜 O라고 생각을 했어? 저는 초등학교 6년이랑 중학교 3년은 의무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X를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6년 됐죠. 가지 마. 가지 마. 이해를 잘못했네요. 의무 교육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3년 이렇게요. 그럼 두 번째 퀴즈 하도록 할게.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하나, 둘, 셋. 오. XX.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뭐 나중에 2020년에는 뭐 2학년, 3학년 그리고 추후에는 전부 다 뭐 큰 대기업이나 뭐 저소득층 이런 데 자녀분들은 뭐 기업에서 후원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상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은 약간 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학비를 내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 후원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도 냉정히 말하면 나라의 피 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사람들 말고도 다 어쨌든 일하는 게 다 나라의 수익 같은 걸로 구별되는 거니까 동등한 그런 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은 의견이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고등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OECD 36개국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나, 둘, 셋. 그래, 정답은 O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제 무상교육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들은 다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지. 지향하면 좀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오, 맞아, 맞아. 좋은 거야.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부모님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고2 초반 때까지는 티를 안 내줘서 저도 잘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저 부모님들 하고 싶은 거 포기하시면서 저희들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나중에 제가 좋은 대학 가서 보답해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동생이 중학생 한 명, 초등학생 한 명씩 있는데 학생이 세 명이다 보니까 교육을 들어가는 3배로 더 내고 고등학교 가서 이제 무상교육 신청되면 좀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고교 무상교육에 뭐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거 OX로 한번 해볼까? 둘, 셋! 다 오네. 와.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혜택 받고 졸업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내년 이제 1학년 1학기 때부터 실시해도 되는데 저희 3학년 2학기 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정부가 저희를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오늘 후배들도 이런 예산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